어이, 오마이. 오마이와 모신데이루. 버크도 노로 그저 노이치. 니까지어 코로. 안녕하세요. 방제가 되게 음악적으로 지적 허영심이 깃든 방 같아요. 예예. 예. 되게 이렇게 남을 깔보면서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려고 하세요? 사람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? 본인이 무슨 모차르트라도 되는 줄 아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금치산차님은 제가 아는 저기 그 저기 네네. 예. 네네. 어, 방전이 혹시 들어는 보셨나? 네. 호원대 혹시 들어보셨나요? 어떤 거요? 호원대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? 마이크가 음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호원대 들어봤냐고 물어보는데 방전님 귀가 이상하신 거 아닌가요? 잘 모르겠어요. 아, 제가 보컬 트레이너 겸 헬스 트레이너까지 하고 있어가지고. 아, 네네. 아 그럼 성대 쪽에도 약간 있으신가 봐요? 네네. 예. 혹시 호원대 못 들어보셨어요? 저는 이거 뭐 음악 대화를 하려고 왔거든요. 이 방에서. 네. 어, 제가 네. 다름이 아니라 호원대 국어 국문학과여가지고. 네네.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가지고. 아 저도 네, 뭐 이렇게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랑 담소 한마디 나누는 것들은 괜찮죠? 방장님. 예. 커트 코베인이 누군지 아세요? 얼터너티브 락을 이제 그런지 락을 좀 대중화시키는 인물 아니에요? 방장님. 너바나의 보컬이자 너바나.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이죠. 예, 근데 음악 커트 코베인의 뭐 이렇게 너바나 네. 음악 좀 들었다고 해서 얼터너티브 락 장르 좀 들어봤다 그래서 본인이 음악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, 본인이 음악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죄송한데 인터널님. 예. 좀 족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커트 코베인 닉네임 했다고 님이 그거를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? 들어보세요. 예.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예 링크 드릴게요. 아 저도 뭐 기대하겠습니다. 아 링크 줘보세요. 누군데요? 그가 음악에선 이분을 빼놓으면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악기를 결... 이렇게 다루시는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. 악기를 다룰 정도면 이 정도는 다루면 이라이스 아 정말 악기를 다루는구나. 예예. 예, 예. 악기를 다루네. 음악적인 대화를 좀 할 수 있습니다. 님들 이렇게 예, 실용음악과는 못 가시고 커트 코베이님. 네네. 방제가 일단 남들을 깔보는 말투라서 들어온 거라고요.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? 사람들을 까는 거는 제 마음이잖아요. 인천 나얼린. 제가 방장이고 제가 이 주제를 팠고 제가 이 방장의 권한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예. 그냥 기타 G코드 잡고 님 대갈통 후려도 돼요? 금치사자님? 네 그만하세요. 재미없어. G코드 목에 쑤셔버려도 돼요? 커트 코베이님 제가 예,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부심이 아니 예. 자만이잖아요. 그런 게 이게 자만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. 제가 여러분들 같은 부류를 다른 부류로 분류해 놓거든요. 일종의 이제 가축이라는 표현을 전 주로 쓰는데 어떠세요 금치사자님? 나쁘지 않네요. 네. 제 옷에 딱 맞으니까 그냥 이거 입을게요. 네. 네. 제 옷에 괜찮네요. 저를 되게 관리를 해주고 예, 예. 되게 관리를 해주고 막 저 또 짜줄 것 같고 그러네요. 예. 네.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코코카카.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들은 노래가 있는데 인상 깊게 드는 건 데니스 코플린의 썸머타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자 방장님 예. 방장님이 하는 행동이 되게 철없는 시절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.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요. 마치 지가 무슨 우아한 정말 남들과 다른 정말 뭐 고귀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네. 예, 이렇게 머리 쓸어 넘기면서 약간 어 나는 그 음악 중에 앙드레 가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러면서 되게 본인이 있는 척 보편적으로 특히 외국 음악들 이제 조금 듣고 나서 약간 아 이게 음악이지 이게 음악이지 야 이게 음악이지 하면서 음악. 난리를 치는 그런 굉장히 그 더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. 본인이 무슨 시인 랭보라도 된 것 마냥 예 이렇게 까보세요. 한 명만 옹호할 생각도 없는데 저는 랭보가 싸우는 모습이 포탈 이클립스에 나온 그거 실화 나온 영화였어요. 여러분들이 싸우는 모습이 이 장면이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가지고 저 이분 자꾸 동영상을 자꾸 이런 신경전을 왜 하는지 좀 모르겠네요. 예, 저기 음악적인 그 허영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, 방장님이. 예. 예. 이렇게.
근데 음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. 저는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진짜 음악 좋아하시고 뭐 교수신 분도 있겠지만 당장 보편적으로 이제 김치힙합 하는 새끼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김치힙합이요? 예예 예. 왜 그걸 대한민국의 제가... 힙합을 김치힙합이라고 비하하세요? 저는 일단 힙합의 본연 그 본질 자체는 아 이건 좀 약간 극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본토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일종의 약간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까면 저는 김치힙합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. 이것도 일종의 가축이죠. 자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. 예. 아무리 흑인이 음악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인종인 흑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판소리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창을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하실 수 할 수 있을까요? 못해요. 본토를 자꾸 고집하는 거는 알겠어요. 그러나 발전이 있으려면은 예? 발전이 있으려면은 다른 나라 각국의 그 유행하는 그런 음악의 음악적인 트렌드라든지 지금 K-팝이 얼마나 인기인지 모르시죠? K-팝에 대해서는 저 같은 K-팝 경우는... 보고 김치팝이라고 하면서 또 비하하고 깎아내리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천... 나가 뒤지시라는 거예요. 편의점에서 치킨팝이나 인천 나... K-팝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 또한도 약간 저는 방탄소년단은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저는 방탄소년단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. 제가 페이크 러브를 방탄보다 많이 들었어요. 그 정도예요. 근데 당연히 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K-팝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아이돌이라는 이런 상업적 아이템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생각하고 본질의 그 음악성 그 자체는 솔직히 저는 J-POP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인 거지만 네, 음악적 솔직히 인천 나오니 뭐 음악 좀 그 코트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저기 여기저기 저저 약간 좀 서브컬처에 빠져가지고 우타이테 같은 거 한번 싹 들은 다음에 와 약간 전율 느끼는 새끼 같거든요. 아, 제가 봤을 때는 우타이테요? 예. 이거는 이건 예외고요. 우타이테 같은 거 들으면서 전율 느끼는 그 씹덕 새끼가 좀 떠오르네요. 예. 우타이테는 제가 취급을 안 합니다. 죄송하지만 아니 근데 자꾸 저희랑 대화하시면서 개명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? 닉네임을 왜 이렇게 바꾸세요? 쪽지가 계속 날라와가지고 지금 그냥 수신 차단했고요. 다시 닉네임부터가 씹덕이에요. 씹덕 21세기 인형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네. 예. 무슨 뜻인 줄 아세요? 그냥 저기 서브컬처 장르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씹덕 새끼가 떠오르네요. 방에서 피규어 다시 얘기를 피규어 하는 같은 거 그냥 사가지고 자기 그냥 똥구멍 한 번씩 쑤셔보는 그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들을 무시하지 마세요. 21세기 인형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아니요, 저는 무시할 거예요. 님 같은 부류도 가축이라는 부류로 분류해요. 아, 그냥 피규어 팔다리 다 뜯을게요. 예 그리고 피규어에다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음악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. 우타이테 아, 계속 아. 들으시는 건 뭐 본인 자유지만 그래도 남들을 네. 음악을 깎아내리지 마세요. 온다이 우타이테 안 듣고요. 비염신 새끼야. 아, 어이 오마이. 어이 어이. 근데 어이 어이. 음악적인 얘기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좀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솔직히 서양 문화권들이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긴 하잖아요. 어이 어이. 그렇다고 뭐 저희 나라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음악을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. 오, 소데스카 번커이 스리 센본사 크라카기요시 바크도 노로 그저 노이치 니카지오 코로 인천 나을님 뭐다 뭐다 꼬꼬까까 아 21세기 인형사님 인천 나을님 그러니까 음악을 좀 아세요? 안다는 표현보다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조금 더 겸손하겠네요. 자 음악을 좋아하시면 다른 음악 듣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셔야죠.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음악을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까지 존중하고 그럴 가치가 있나요? 좀 모순적이네요. 똥땡이 드릴게요. 오마이와 모신데이루. 근데 확실히 비주얼적으로는 인천라님이 조금 더 우타이테라는 어이, 그런 쪽으로는 한다 그래. 예. 아, 이 방은 답이 없네요. 예. 아니 근데 그런 헛똑똑이들이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. 한번 그러니까요. 지식이나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 방 파가지고 예. 한번 야무지게 한번 끌어가지고. 예, 아주 방제 보고 더러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예, 수준이 딱 보이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인천 나올림 때 수고하시고요. 자 전기실 딴 데 갑시다. 우리나라 예.
그냥 기타 G코드 잡고 그냥 대갈통 후려도 돼요. 금칠 사장님? 네. 그만하세요. 그냥 G코드 목에 쑤셔버려도 돼요? 커트 코베이님, 제가 예,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악이 아니 예. 자만이잖아요. 이게 자만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. 제가 여러분들 같은 부류를 다른 부류로 분류해 놓거든요.